나란히 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해 주시고자 영상 시청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주권 시민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화가 되고 또한 정보가 새로 업데이트되고 있죠. 지난 26일 2월 26일 2020년도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 26일 2020년도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의 또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공유된 시간이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주변 분들하고 공유하실 수 있는 영상 밑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도 하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주권하고 시민권 이번에도 제가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 새로 발표된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발표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주권자분들 중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국에 왔다 갔다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의 골자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고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준점을 한국으로 두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제3국으로 보시는 관점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정확히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을, 18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를 했을 경우, 그리고 1년 미만에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시민권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100% 시민권을 못 받는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시민권을 신청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 서류의 처리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서는 리엔트리 퍼밋,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던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괜찮다. 이 정도의 간단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새로 골자에 발표된 내용은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제3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계셨을 때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민권에 왜 문제가 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골자가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시민권을 신청하신 분들, 6개월 이상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해외에 체류하신 분들은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서류가 추가가 되고 그 서류를 증빙으로 내보여야지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Continuous Residence라는 내용입니다. 거주를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증명을 매뉴얼로 서류로 증명서를 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담당 이민국 직원, 그 다음에 시민권을 허가하는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뭐 때로는 융통성 있게 시민권을 받아주기도 하고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중에 30개월 이상은 시민권하고 결혼하신 영주권분들은 18개월 이상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또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Continuously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해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것이 합쳐서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시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거주지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스테이트죠. 주에서 적어도 앨리스트 3개월은 거주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신청하신 이후에는 접수 때부터 시민권을 받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미국에 거주를 꼭 하셔야지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꼭 외워두시거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해외에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6개월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6개월이 안 됐을 경우 해외의 제3국에 한국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지 않으셨으면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6개월 이상을 거주하신 분들이 continuously residence에 대한 증명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민국에서 26일 날짜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금보고서, 그동안에 낸 세금보고서에 대한 부분하고 은행 서류, 그러니까 은행 서류라는 거는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제일 우선으로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유틸리티 빌입니다. 유틸리티 빌에 이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주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민국의 USCIS에서 매뉴얼로 지정이 돼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당 심사관의 융통성과 재량권이라는 게 없이 무조건 이 사람이 거주를 했다라는 증명서를 이 서류와 함께 내셔야 되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계시는 분들, 살다 보니까 6개월이 훌쩍 넘어버렸네, 아니면 하루라도 넘어버렸네, 이런 분들은 이민국에서 지속성, continuously residence에 대한 단절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앞으로 영영, forever 신청을 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신청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분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셨을 경우 향후 들어온 날짜로부터 다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를 하셔야지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qualified 자격이 된다고 하시는 거 꼭 명심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하나 계실 텐데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서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 자, 이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서 내가 1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죠. 자,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분들 보통 2년짜리를 받으시고 가게 되는데, 1년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셨더라도 거주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 한 세 차례 말씀을 드렸던,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고요. Re-entry permit이 어떻게 되고, Re-entry permit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고, 물론 부담스럽고 위험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변호사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Re-entry permit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상 한번 보시고요. Re-entry permit으로 해서 외국에 거주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민권 신청 접수 이후에 해외여행을 단기간 갔다, 유럽을 잠깐 갔다 왔다, 남미를 한 일주일 갔다 왔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상 일주일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한국을 한 일주일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으로는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 영상 들으시면서 클리어하게 들으셨나요? 이민국이 요즘에 와서는 시시때때로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고 있는 정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기다리쌤 영상도 최근에 와서 그런 내용이 자주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와서 이민국과 영주권, 시민권에 대한 내용을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숙지하시고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시민권에 관심이 있으시고 시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검토하시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